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마이크를 잃어버려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저의 음성 품질이 좋지 않은데 얼른 마이크를 다시 구매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이처 시스템 아니면 에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해수 운영 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퓨지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리퓨지움은 선택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리퓨지움은 조명과 해초를 넣고 수류가 원활히 도는 공간을 리퓨지움이라고 합니다. 조명은 해수 조명이 꼭 필요하지 않고 형광등이나 일반적인 LED로도 충분하고요. 해초만 별도로 구하면 돼서 비교적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해초가 질산염과 인산염을 소모하기 때문에 빛 영양화 유지에 탁월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pH 안정화인데요. pH는 여러 영상에서 다뤘듯이 조명이 꺼진 야간에 pH가 하락합니다. pH가 8.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호의 성장이 느려지고 pH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산호의 건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데요. pH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환기인데 대부분 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퍼를 이용해서 pH 상승이 가능하지만 알칼리니티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어렵고요. 소다라임을 활용하는 건 역시 가성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pH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pH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것은 어려운데 리퓨지움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간에 메인 수조의 조명이 꺼질 때 반대로 리퓨지움 조명을 켜놓으면 되겠죠. 조명을 켜놓으면 해초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pH 하락을 막아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항상 pH는 8.2에서 8.3 정도로 유지가 가능하고 산호의 성장에 가속화를 시켜줍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의 억제, 그리고 pH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해초가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미생물들이 해초 근처에서 성장을 하고 수질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미생물이나 포도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성장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키우는 물고기는 생태학적 피라미드로 보자면 최상위에 위치해 있겠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피라미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식물이나 벌레가 있어야 포유류가 성장할 수 있고요. 피라미드처럼 최상위 개체수보다 하위로 내려갈수록 개체수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도 예전에 배웠었죠. 그림처럼 최하위 계층은 식물이고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소비자인 세균이나 벌레 등 섭식 활동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 이걸 다시 쥐와 같이 설치류가 소비하고 최종적으로 육식 동물이 소비하듯이 리퓨지움은 이중 최하위 계층인 식물에 해당합니다. 즉, 리퓨지움을 통해서 다양한 포도류를 생성하고 생태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네이처 시스템이나 에코 시스템에는 안성맞춤인 시스템이겠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공간은 최소한 어항 물량 대비 20% 이상의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하는데요. 단순히 선풍에 넣어서 한다면 선풍 유속을 꽤 낮춰야 됩니다. 해외에서도 스키머 다음에 리퓨지움 칸이 좋냐, 아니면 리퓨지움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 칸에 스키머 설치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리퓨지움을 우선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유는 스키머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통 버블 트랩 때문에 스키머 칸에 있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보통 안쪽까지 수류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필 다음 칸에 리퓨지움을 설치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류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어서 스키머보다 앞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선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0 이상의 어항에 추천을 드리고요. 600 이하의 어항에는 설치를 하더라도 이득을 취하기엔 조금 어렵겠죠.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600큐브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0 이상의 큰 어항에만 권장을 하고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디퓨지움으로 질 인산염 통제랑 pH 안정화를 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해초양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간도 커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600큐브 기준으로 리퓨지움은 넉넉히 45큐브 수준의 어항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즈가 적더라도 30큐브 어항에 리퓨지움 정도는 키워줘야 이제 효과가 좀 발휘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꼭 어항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브루통과 같은 곳에 그냥 일반 플라스틱 통 같은 곳에 키워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특히 유부남들은 별도의 공간으로 또 설치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어디로 가야? 공간 단점 말고는 딱히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조금은 번거로운 게 해초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해초를 자주 걷어내줘야 됩니다. 자주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 인산염이 빠르게 소모가 되고 그에 따라서 뉴트리언트 관리가 쉽지 않겠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해초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키우기가 좀 어렵겠죠. 냄새가 뭐 심하다는 건 아닌데 해초의 특유한 냄새가 싫다면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이 필요한 것 말고는 딱히 단점이 없는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매우 큰 단점이겠죠. 물론 이런 단점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리퓨지엄을 이제 대신할 해초 리액터 같다라는 게 있는데 해초 리액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아봤는데 세팅은 생각보다 쉽지만 한편으로는 수류가 좀 어려운데요. 세팅은 단순히 빈 어항에 어항물을 채우고 해초를 넣으면 끝입니다. 근데 수류가 문제인데 보통 리터모터를 분지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리터모터를 분지하기보다는 별도의 모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류가 세지 않아야 하지만 골고루 수류가 분산되어야 좋겠죠. 단순 해초만 키우는 거면 수류가 세든 적든 별 상관이 없는데 리퓨지움에서 각종 벌레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물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선프에 리퓨지움을 설치하는 것은 유석이 너무 세고 물의 순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퓨지움이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LED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 스팟 조명이 좋습니다. 형광등은 조사각도가 커서 광량이 조금 낭비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는 스팟 조명이나 한국말로 집중형 조명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적색이나 파란색이 아닌 그냥 흰색 조명을 사용하셔도 알아서 잘 자라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되고요. 해초의 종류는 워낙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뭐 톱날 해초, 칼날 해초, 스파게티, 포도송이 정도가 있습니다. 톱날 해초는 톱날 모양의 입을 가지고 있고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자주 걷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겠죠. 대신 단점으로는 성장 속도가 느린 만큼 질 인산염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날 해초는 익히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해초인데 조금 단단해서 해초를 걷어낼 때도 좀 쉽겠죠. 다만 단단하다 보니까 물고기들한테 간식으로 줘봤자 먹진 않습니다. 스파게티나 포도송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보통 뭐 스파게티 하나, 포도송이 하나 뭐 이렇게 각각 따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키우기 때문에 그냥 믹스 해초라고도 불립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주 걷어줘야 되는데 해초 자체가 연해서 탱들한테 간식으로 주면 잘 먹고요. 반대로 연하다 보니까 걷어낼 때 깨끗하게 걷어내지진 않고 조금씩 이렇게 좀 부셔지는, 으스러진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부산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불편하고요. 해초는 수족관에 가서 달라고 하면은 공짜로 뭐 주시는 분들도 있고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퓨지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공간 여유가 충분하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리퓨지움하고 해초 리액터 그리고 해외에서는 보통 알게 스크래퍼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보통 알게 필터라고 이제 중고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각각 장단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함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